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21번째 시간에는 자리 또는 벼슬이라는 위와 위를 이루고 있는 립, 그리고 갑골문에서 입과 비슷한 모양인 왕, 그리고 현재 비슷한 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위에 대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자리 위, 임할 리 또는 이라고 발음이 되네요. 부수는 사람 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뜻을 보면 자리, 지위, 뭐 제위, 뭐 방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회의 문자로서 큰 대는 훌륭한 사람, 일은 매우 넓은 땅의 모양, 립은 훌륭한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서는 일, 즉 사람이 서다. 사람이 서 있는 곳이라고 나오네요. 중국 고대에는 대궐 좌우에 많은 신하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립으로 생각하였음이라고 나옵니다. 지득단열에서 위를 검색을 해보니까 설문해자에 아까 네이버 사전에서 말한 대궐에 그 신하들이 좌우로 있는 서 있는 모습을 말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원자형을 보면 소전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존재하던 한자가 아님을 알수 있죠. Chinese etymology에서 봐도 그 장소인데 앉거나 서는 장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금문과 갑골문에 있다고 하는데 옆에 이제 사람이 빠져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그 위가 아니고 설립자인데 뭐 옛날에 이렇게 썼다가 뭐 사람이 붙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네요. 아까 보았던 지득에서는 이거를 취급을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입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설입 또는 립이라고 발음이 되죠. 원래는 립이었는데 우리말 따라서 입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리 위 의 뜻도 있네요. 여기서 자리 위의 뜻이 있다면 아까 보았던 Chinese etymology의 요 입이 위의 뜻이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네이버 한자사전으로 와서 뜻을 보니까 서다, 뭐 이루어지다, 정해지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상형문자로서 사람이 대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 나중에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서다, 세우다의 뜻으로 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형문자라고 하는데 지득단넷에서 찾아보면 설문해자나 강의자전에도 없고 자원자형에도 없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위자가 립자와 동일하게 쓰여진 거 아닌가 그러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왕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인구망을 찾아봤습니다. 옥이라고도 한다는데 옥은 여기 점을 찍죠. 구슬옥변이라고 하고요. 이게 부스로서 구슬옥이라는 뜻이 있군요. 이런 뜻, 여러 뜻이 있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두루 꿰뚫을 권이라고 하죠, 이게. 다스리는 지배자를 일러 왕을 뜻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유가에서 이제 정립한 이론이고요. 상형문자를 보면 그런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설문해자에서 왕을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이 셋은 천지인이다. 그것을 있는 것이 왕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거 말은 공자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관 3이 왕인데 여기서 3은 천지인을 말을 하겠죠. 관이라는 건 아까 이렇게 새로 세워진 것이고요. 그런데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문에는 이렇게 사람이 큰 대자로 서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봤던 설립자와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금문에서부터 이렇게 변하죠. 현재의 왕처럼. 다시 위자의 그 금문을 보면 갑골문의 왕자하고 아주 비슷한 걸알수 있습니다. 요렇게도 썼고 요렇게도 썼다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 자체가 그땅 위에 크게 서 있는 사람을 말을 한다는 것이죠. 천지인을 뚫는다라는 개념은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공자 이후로 그렇게 해석이 된 것이고, 물론 이제 금문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자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금문이 언제 때 금문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금문은 이제 주나라 때까지도 썼으니까. 금문은 갑골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절의 금문인지 확실치가 않은 것이죠. Chinese Etymology에서 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건 뭐 도끼 머리죠. 자루가 아니고, 머리가 indicating, 지시하는 거다. source of power, 힘의 원천을 지시하는 거라고 믿어진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왕을 뜻한다. 라고 하네요. 무엇을 보고 도끼라고 했는지 아마 이거일까요? 요게 이제 도끼 모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인을 잇는다 이거는 공자의 해석이고 그 전에는 이게 도끼 모양이기 때문에 그 왕으로 쓰였다 이런 식의 주장이죠. 근데 갑골문에서는 도끼 문양이 보이나요? 이런 걸 도끼 문양으로 보기는 어렵죠. 사람이 대자가 이제 땅에 있는 거, 사람이 큰 팔을 벌리고 있는 거,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는 크게 포용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전에 살펴봤던 이자가 이 대자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옆으로 선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게 옛날에 이라고 했었죠. 동의할 때 이. 그래서 이거는 크게 포용하는 거. 땅에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뭐 이거 또 보이는데 요 형태만으로 도끼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근데 갑골문에서는 큰 대자가 이제 땅 위에 있는 그런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도끼 모양, 요거는 좀 도끼 모양 비슷해야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간략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큰 대자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이 권력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소호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인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소호씨의 상징으로, 소호족의 상징으로 새 머리, 새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도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도끼가 사용된 걸로 봐서 왕이란 글자가 도끼의 상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인 셋을 이었다라는 거는 공자 이후의 설명이고 처음에 있는 이런 도끼 그림이었다가 이게 점점점 간략화돼서 이 현재의 왕자로 변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대자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면 도끼를 가진 사람이 서 있다. 그러니까 대자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 힘이 센 사람. 그러기 때문에 그 도끼하고 대하고 연결이 될 수는 있죠. 자, 왕을 알아본 김에 구슬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수가 구슬옥이라고 하고요. 왕 옆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세 개의 구슬을 끈으로 꿰는 모양이네요. 중국 서북에 사는 보석. 처음에는 왕으로 썼으나 나중에 점을 더하여 왕과 구별함이네요. 그래서 아까 왕이 그 옥옥이라는 뜻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차이점은 세 개의 구슬을 꿰는 모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설문해자에 보니까 역시 옛날에는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여기 설명에 보면 세 개의 옥을 이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설명이 설문해자에 근거를 한것 같고요. 자원자용을 보니까 갑골문에서는 확실하게 세 개를 이은 게 보이네요. 아, 금문은 아까 왕자하고 비슷하죠. 네. 밑에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왕자는 도끼 형상에서 변한 거라고 더 생각이 드네요. Chinese Etymology에서 옥을 검색해 보니까요. 이런 사진을 첨부해 줬네요. 옛날엔 이렇게 했나 봐요. 세 개의 옥을 이은 모양이죠. 그래서 현재의 옥자가 됐다. 사진을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할수 있네요. 아주 옛날 것 같은데, 영어로 써놨는데, 뭐 너무 길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갑골문과 금문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은 것을 알수 있죠. 요거는 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실을 꿰몽 모양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 왕자하고 옥자하고 금문의 왕자하고는 밑에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 개를 꿰맨 모양이고 이건 세 개를 꿰맨 모양이 아니죠. 이 도끼 모양이라는 설명이 좀더 설득력이 있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한자인 위를 기본으로 해서 위를 이루고 있는 설립, 그리고 설립과 비슷한 왕자, 그 왕자와 비슷한 옥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 강의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